자, 이번에 19번 문제. 감가, 상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그죠? 몇 번이죠? 이거는 가로 나오잖아. 그죠? 유형의 감가, 상가는 자산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에 필요한 장상대 이럴 때부터 시작하고. 그죠? 감가, 상가는 자산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내가 팔기 위해서, 우리가, 팔기 위하거나, 장부에서 재거되는 날 중에서 이른 날, 그죠? 빠른 날이잖아. 늦은 날. 이런 거는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죠, 그죠? 답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가동되지 않거나 유효 상태가 되더라도 강화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강화상 중단하지 아니한다. 사용 정도에 따라서 생산으로 이루지 않을 때 강화상을 인식하지 않고, 그죠?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가 장부보다 큰 금액을 증가한다면 강화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 2번 답은 찾기 쉽네요. 그죠? 쉽습니다. 그죠? 2번 같은 거는 답 찾기가. 20번. 800만 원 주고 샀다. 이건 또 아주 쉬운 문제네. 그죠? 나누면 얼마고 이 말입니다. 5대 3대 2로. 알겠죠? 8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건물의 취득은 얼마? 건물 하니까 5대 3대 2 아마 더하면 10이죠. 10분의 3이 말이네, 그죠? 10분의 3. 건물은 3이잖아. 3, 8, 2, 24. 240만 원. 공짜? 21번. 재무회계 개념 체계. 이것도 이론 문제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는 보통 이론하고 계산 문제, 이론 좀 많이 나왔잖아.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많은 거 아닙니다. 보면 제가 세월을 보지 않는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래 낸 겁니다. 예, 이렇게. 평균 이래 나오거든요. 60%와 40%. 이론은 16명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게 또. 제가 몇 문제인지 정확한 문제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16문제쯤 될 겁니다. 40%, 요래 보통, 우리 예상 문제 이래 보통 내요. 근데 작년 시험은 이게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는, 그죠? 이게 75%, 이게 25%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게 30문제, 이게 10문제 나왔죠. 그죠? 알겠죠? 작년은 그랬습니다. 2018년도. 알겠죠? 이게 변동이 있죠. 이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 쭉 나왔던 평균이 이제 요래 나왔다. 알겠죠? 요래 나왔는데. 근데 막, 이 계산 문제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론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작년에 월등히 많이 나왔죠. 자, 21번. 옳은 거. 재무보호를 위한 개념 체계는 외부 및 내부 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내부 아닙니다. 외부. 내부 이용자에게는 원가회계잖아. 외부 및 내부 아닙니다. 알겠죠? 외부. 외부의 내용, 외부 이용자에게만 하는 거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자매 투자자, 대여자, 기타 제공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죠?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가 자산을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은 아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산의 취득에 지출이 발생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중 정려받은 재산은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지 않는다. 아니지. 당연히 우리 공짜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정려를 받았다. 자산의 전가잖아. 그죠? 회계상 거래 되죠. 그죠? 자산의 전가됩니다. 공짜를 받아도 관계없잖아. 그죠?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직접 간접으로 현금이 미래 기업에 들어올 돈. 맞죠? 그죠? 정답 5번. 5번은 틀림없네요. 이론 문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론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알겠죠? 5번이 그건 이것도 보통. 22번. 연수 학계법이다. 그죠?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에 구입했다, 그죠? 구입했다가 이 잔존 가치가 10만 원에 그랬습니다. 연수학입을 하다가 3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감가, 상가 누계를 하고 나서 장부장이 나오겠죠, 그죠?
이 장부 금액을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다? 30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분 얼마고 무슨 연수하기법이네? 아, 요 방법, 그죠? 연수하기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 연수합계. 그죠? 자, 그 대입해 볼까요? 취득 원가는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10만원 곱하기, 자 이게 모두 명령연수가 몇 년이죠? 5년이네. 그럼 5년이면 1부터 5도 아마 되죠? 다 아마 15잖아. 합계는 15죠? 몇 년 지났습니까? 예? 네? 아니지. 3년하고 6개월. 3~6개월 지났네. 보세요. 1년, 2년, 3년하고 요거 6개월. 6개월이면 반이잖아. 10분의 6. 1. 그죠? 왜, 아니, 1인지 알겠죠? 그죠? 6개월이니까, 요거는 6개월이니까 12분의 6만 해야 되니까 1, 1, 1. 5, 4, 3, 1. 다음 얼마죠? 13. 알았죠? 이렇게. 뭐 계산하면 얼마? 78만 원 나오겠네. 그죠? 이게 78만 원이다. 22만 원 남았네. 요걸 요래 팔았다. 8만 원 이익 봤네. 이익 8만 원이다. 그죠? 쉽죠? 그죠? 아주 쉬운, 이 기본 문제잖아. 그죠? 보통. 23번. 문제 무슨 문제? 교환 문제네. 내꺼 니꺼? 내꺼 주고 니꺼 받아왔다. 그죠? 요번에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다. 그죠? 장부와 시가. 알았죠? 교환 문제. 자, 보니까 우리 회사가 한국이다. 그죠? 한국 회사 교환했는데, 예, 취득원가 10만원짜리, 강가는 6만원이다. 그러면 4만원짜리네. 장부는 4만원짜리. 그죠? 공정가치는 7만원, 시가 7만원짜리. 요거 주고, 받았다. 예, 받은 거 얼마죠? 기계의 공정 6만원짜리네. 여기 6만원짜리다. 이거면 잘 안 주어집니다. 뭐 있으면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있어도 필요 없잖아. 그죠? 현금 만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현금 만원을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받았다. 웃돈 받았다. 그죠? 받았다 그랬네. 현금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 문제 보니까. 자, 이 경우에 교환거래에서 실질이 있다 그랬네요. 그죠? 있다. 요거 요거 교환했다. 있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원가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취득원가는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내꺼 뭐? 내꺼 시가. 내꺼 시가잖아. 알겠죠? 내꺼 시가. 맞죠? 7만원. 돈 받았잖아. 받은 돈 있네. 의해지죠? 빼야지. 6만원. 답. 여기 줬다면은 더 해야 되잖아. 그죠? 더 하고. 받았으면 빼야 되지. 알았죠? 요거 만원 빼야 됩니다. 알았죠? 6만원. 자, 그러면 있다 그랬잖아. 손익이 있다. 그러면 손익 얼마고? 손익은 항상 요거 차이라고 그랬잖아. 요거 차이. 요거 차이. 4만원짜리가 7만원 돼 있네. 얼마 올랐다? 3만원 올랐네. 이익 3만원이다. 이익 3만원. 요거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 물어보면 6만원이고, 요거 처분 손익 물어보면 이익이 3만원이다. 답이다. 뭐 묻습니까? 취득원가 묻고 있네. 답은 얼마? 6만원. 6만원이다. 그죠? 6만원. 알았죠? 6만원이다. 6만원. 예, 6만원이다. 그죠? 다음 문제. 이번에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연구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활동은 물었습니다. 연구활동.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연구활동과 개발활동, 요래 구분하는데,
이 식이구별 하는 건 이런 거죠. 연구 활동 하면은 어떠한 그죠? 새로운 제품을 그죠? 말하면은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이제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어떤 탐구 탐색하는 활동. 개발 단계라는 거는 이거는 시제품 만드는 과정입니다. 샘플 그죠? 시제품 만드는 요 과정하고 새로운 제품을 설계 도안 그죠? 생산하는 활동. 그 뭐 설계 정도. 그래요. 뭐 이런 말 있으면은 연구 단계, 이런 말 나오고들랑 개발 단계다 구분하세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책에 보면은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법에 연구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개발 단계 네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요거다, 그죠? 가 연구 단계, 나도 마찬가지 연구에 관한 지식 활동 요것도 연구 단계, 다도 마찬가지, 그죠? 재료나 장치, 대체안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 이것도 연구 단계. 가나 다가 연구 단계 되겠네. 라 보니까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다. 시제품, 요거는 무슨 과정? 개발 단계. 그리고 마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과 관한 공구 등을 설계하는 활동이잖아. 요것도 개발 단계.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력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하는 활동, 요거 개발 단계. 그럼 요거는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1번. 보통 다음 25번. 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지 의무를 포함한다. 맞죠? 그죠?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 의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효율이 갖는 자원이 일생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맞죠? 우발자산은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한다. 즉, 공시한다는 것은 추석 공시한다는 말입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 효益이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은 우발 부채를 공시하죠. 그죠? 가능성이 낮으면은, 가능성이 없으면은 생략하지만은, 가능성이 낮으면은 추석으로 표시합니다. 추석하는 걸 뭘 한다?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추석 공시. 4번이 틀렸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여기 바로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를 말합니다. 그죠? 중요하면은 뭘 한다? 현재 가치. 항상 명목 가치와 현재 차이가 크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죠. 그죠? 보통. 다음 26번 문제. 사채 문제 나왔네요. 그죠? 사채 문제. 예.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했습니다. 저 액면, 사채 액면 100만원짜리 발행했다. 발행했는데, 이걸 사채를 발행했다. 요 발행가액이 안 좋으셨네요. 발행가액 뭐 구하면 되지, 뭐, 그죠? 액면에다가는 우리 현가계수,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0.7513, 액면이자는 8만원 나와 있네. 8만원에다가는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 2.4868. 숫자가 약간 복잡했다, 그죠? 751300, 28이, 16, 48이, 32, 8, 1, 9, 8, 8, 8, 나옵니까? 8, 8, 에? 1, 9, 8, 이 9입니까? 처음부터 1, 9, 8, 9, 4, 4. 요거 더 아마 9, 5, 0, 2, 4, 4. 끝에는 생략해버리지, 뭐, 그죠? 비슷한 거 우리가 이놈이 95만 원에 다 잃어버립시다. 알겠죠? 약 95만 원. 뭐. 계산기 생략 뭐 해도 되고. 어차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끝자리 나오죠, 그죠? 2, 4, 4.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내더라고, 출제를.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간평이나 세번 시험이 이렇게 내고,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244 정도 생각해도 되잖아. 그죠? 끝자리 요 정도 생각해도 뭐, 95만 원이다 해도 나중에 답 찾는 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일항을 해볼게 보세요. 일단 발행했다. 발행하고 그러면은 이건 할인 발행이네. 할인 발행이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거는 빼야 되는 거다. 이거 상가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2년도 초에 아 50%를 상환했다. 반만 상환했네. 그죠? 1년 지나고 나서 그럼 일단 1년 상가 해볼게 보세요. 1년 상가하는데 유효이자법이다. 그죠? 그럼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이고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이다. 몇 프로 보니까 유효이자율은 10%, 액면은 8%다. 그죠? 요거는 8%, 요거는 10%다. 하니까 요거는 95만원, 95,000원. 8%랑 요거는 8만원 되겠네요. 그죠? 95,000원 마이너스 8만원 빼니까 15,000원 상각했다. 15,000원 빼고 나니까 남는 금액은 35,000원 남았다. 이 액면은 그대로 100만원 있으니까 이거는 965,000원인데 요거 중에 2분의 1을 상환했다 그랬잖아. 문제가 반만 상환했죠. 그죠? 반만 상환했다. 50%는 반만 상환했으니까. 그 요거 반, 요거 반, 반, 반. 2, 4, 2, 4, 8. 2, 8이 16. 2는 4, 2, 5, 10. 4, 8이 5, 0, 0. 요걸 얼마에 상환했죠? 50만원에 상환했다. 그럼 50만원에 갚아줬으니까 요래 요래 상환했으니까 갚아줬으니 많네? 많이 갚아서 손해봤다. 그죠? 17,500원 손해봤네. 요거하고 근사치 찾아볼까요? 17,500원하고 근사치가 몇 번? 1번. 손실반, 손해반 거니까.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잖아. 그죠? 1번하고 5번, 아, 3번도 있네. 제일 근사치가 1번이잖아. 그럼 답 1번이다. 알겠죠? 예. 요런 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알겠죠? 요령. 예. 요령 뒷자리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알겠죠? 요런 거 244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고형 244 해가 계산을 하면 좀 복잡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빼버리도록 관계없다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약 1 나왔다. 그죠? 뭐 90, 뭐 987 나왔다. 이런 거는 한 올해 좋으면 낫겠죠. 그죠? 1000 이래가지고 이렇게. 응? 예. 이런 나오더라도 요즘 최근에 우리 문제가 자꾸 끝자리까지 내더라고 본 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래 해서 좀 요런 것 하세요. 알겠죠? 너무 막 복잡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아무래도. 요런 거는 오늘 좀 했어. 보통.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그죠? 쉬운 건데. 자, 넘어갈게요. 27번.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다. 잘못된 거 찾아봐라. 딱 보니까 답이 보이네. 5번이네. 주식 배당을 받으면은 회계 아니잖아. 거래 아니다. 그죠? 거래 아닌데 그게 뭐 자본의 증가, 이익경험에는 자본의 증가한다 하면 틀리지. 주식 배당을 받는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알겠죠? 그걸 좀 기억해야 되지. 알겠죠? 하면은 자본성에 영향이 없다. 맞죠? 그죠? 왜냐?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 증가되니까. 현금 배당을 했다. 당연히 이익잉여금 감소되고, 주입을 했다면 이익잉여금 감소되죠. 현금을 받았다. 그럼 수익이 증가되는 거지. 그죠? 이익잉여금 증가. 맞죠? 5번 틀렸다. 답 찾는 건 아주 쉽다. 그죠?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다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현금 배당하면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주식 배당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자본총액은 불변, 이런 거죠. 28번. 수정 전에 2002년도입니다. 그죠? 장부상에 보니까 이익이 10만 있었다. 수정 후에 이익 얼마고 묻고 있네. 예, 아, 이 문제 보니까 문제가 지금 두 문제다. 그죠? 1년도에 기말 재고라 이 상품이 1년도에 3,000원이 과대되어 있다. 커져 있고, 2년도에 있어서 2년도에 기말 재고가 5,000원만큼 적어져 있다. 그죠? 적어져 있죠? 예, 이 금액이 또, 강가 상각비라는 비자동 조정 오류 부분이 여기 1년도에 지금 5,000원 커져 있다. 이 문제다. 그죠? 이래 돼 있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예, 묻는 게 2년도, 수정 전 이익이 10만 원 있었다. 여기에, 그죠? 수정 전이 10만 원 있었다. 수정 후에 얼마,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익이. 장부에 1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수정 이익 얼마고, 한번 보세요. 일단은 기말 따라 해볼게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기말과 이익은 비례 관계니까. 일단은 보니까, 3,000원이 5,000원 되다, 그죠? 5,000원 대가 넘으면 뭐가 되죠? 5,000원 뭐가 되죠? 소가 되지. 3,000원 대가 넘으면 5,000원 소가 되잖아. 아, 3,000원 소가 되잖아, 그죠?
이걸 그대로 있잖아. 5,000원에서 그대로 있고. 3,000원 대가 넘어 3,000원 소가 되죠. 그죠? 3,000원 소와 5,000원 얼마? 8,000원 소죠. 여기 넘어오니까. 그죠? 이건 안 넘어옵니다. 알겠죠? 강화상합비는. 예. 이익에는 관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넘어오면은 3,000원 대가 넘어 3,000원 소가 되니까. 여기 8,000원 소가 되죠. 8,000원 작아지는 게 10만 원이다. 실제는 얼마? 10만 8,000원. 요거는 기말 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그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답. 보통. 29번.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 매입자에게 매입 의사 표시를 한 시점에 맞죠. 그죠? 장기 할부로 팔았다. 이자본을 제외하고 장기 할부는 항상 할부 판매 나왔다. 할부는 인도한 날이잖아. 인도 물건을 인도한 날. 그죠?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수익은 할부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날, 미착 상품은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의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기본이잖아, 기본. 그죠? 할부 판매는 인도한 날 그랬습니다. 할부로 팔아도, 우리 할부로 돈 안 받았잖아, 그죠? 할부로 팔아도 물건을 인도한 날에 판매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인도한 날에. 근데 그게 뭐라 돼 있죠? 할부금 받을 때 틀렸잖아. 2번. 할부금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 2회, 3회, 1회 받잖아, 그죠? 할부금이 만약에 이게 한 달에 100원씩이다. 또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해서 만약에 그죠? 우리 팔았네. 3,000원씩 팔았다. 100원씩 받기로 했다. 이걸 수익 이거죠. 수익. 물 인도한 날에 하루 팔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3,000원만큼 팔았다 이래 봐 버립니다. 알겠죠? 수익이 생겼다 보는 거죠. 하루 파면 인도한 날 할부금 회수한 날 털렸네. 설치 및 검사 조건부는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시점 맞죠? 그죠? 반품 조건부 판매. 요거는 반품관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반, 물건을 팔았는데 100개를 팔았다, 그죠? 만약에 반품이 30개 될 거라 예상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되죠, 뭐. 70만 팔았다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인도한 시점에 인식한다. 2번 틀렸습니다, 그죠? 이런 거야. 답 찾는 거 아주 쉽습니다. 다음 30번.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 묻는 거네요. 그죠? 포함과 제외 문제입니다. 지금 장부를 보니까 100만이 있더라. 이 금액은 아래 정한 금액 얼마고? 그럼 조심할 거는 그 원가율이 25% 그랬습니다. 원가 이익률이 25%다. 원가 이익률이 25%다. 원가 이익률 하는 거는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 1.2가 요게 매출 가격이죠. 매가다. 아, 25. 이렇게. 1.25. 알겠죠? 요게 원가에 대한 이익률. 매출 이익률 나왔다. 이걸 많이 나올 때 다르다. 그죠? 요거는 매가에다가 곱하기 0.25 요게 이익이라는 말이고 25% 이렇게 알겠죠? 바로 하면 되는데 원가에 대한 하면 항상 원가에다가 1 플러스 해야 된다. 알겠죠? 1 플러스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1 플러스 한 거 요거는 바로 25%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요거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죠? 원가에다가 1 플러스 하는 거죠? 거기 원가 이익률 해야 아 그걸 조심하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그죠? 기말 재고금을 100만 원이던데 안에 사항들이 일부 누락돼 있더라. 이걸 추가하면 정확한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문제가 아 이런 모양 문제 뭐 많이 봐왔던 겁니다. 가 상품을 팔았는데 60%는 팔았다. 40% 남아 있네. 얼마? 20만 원. 그죠? 그런데 그죠? 그 50만 원이 무슨 돈이죠? 매가잖아. 매가. 그 나도 매가 나와 있네. 그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다와 라는 관계 없네. 원가니까. 이 매가에는 요에는 20%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걸 이해해야 되죠. 요 말이 요 20월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그걸 가려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50만 원 중에 지금 60% 팔았잖아. 그죠? 얼마 남아있죠? 40만 원 남아있는데, 요 속에는 지금, 요게 40만 원 남아있는데, 요기는 지금 원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지. 곱하기 1.2, 20%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 알겠죠, 그죠? 아, 아니지. 남아있는 게 40만 원 남았잖아. 예? 금액이 40%인데, 40%는 20만 원이죠, 그죠? 20만 원, 40% 20만 원입니다. 그죠? 요 20만 원 소에 20%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면 이걸 알고, 요걸 넣어야 되는, 요 장부에다, 그죠? 요 2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2로 나눠보면 얼마죠? 응? 10, 20 나눠주마. 16만 원, 맞죠? 그죠? 맞습니까? 16만 원. 말이 없는 분이 또다 틀렸구나. 됐죠. 두 번째. 20만 원 시용 판매했는데 12만 원 구입해서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12만 원 판매된 거잖아. 그죠? 얼마 남았죠? 8만 원 남아있죠? 요 8만 원 속에 또 얼마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25%. 요걸 찾아줘야 되잖아. 곱하기 1.25니까. 요게 8만 원 말입니다. 그죠? 요거 얼마? 8만 원 나는 1.25 하니까 6일은 6하고 나니까 얼마죠? 예, 6만 4천 원. 요게 내 거잖아. 그죠? 포함하고. 다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적지 조건으로. 이거는 내 거죠? 내거 맞잖아. 포함. 그죠? 예. 포함. 도착지. 목적지 조건을 매입해도 도착 안 했죠? 그죠? 이거는 제외예요.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반품이 부여되어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10만 있다 그랬습니다.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일단 몇 거를 봐야 된다고, 판매된 걸 봐야 되죠, 그죠? 요거는 10만 원 제외, 판매됐으니까 제외다. 그러면 요거 대주면 되겠네. 얼마죠? 1324005, 그죠? 1324005이다. 알았죠?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제외, 그죠? 그거는 제외. 알았죠? 판매된 걸 봐보니 제외입니다. 답은 2번.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알겠죠? 다음 31번. 36문제 보세요. 이건 문제 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런 뭐 계산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 2년도 초반 말이 나왔다 그죠? 선거 보험료는 내가 보험료를 미리 준 거고, 선수님들은 임대를 미리 받은 거, 집세 미리 받은 겁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1,000원 있고 임대료가 2,700원 있더라. 그죠? 문제가 그죠?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 딱 가면 문제 풀고 나서 좀 생각할 건좀 뒤로 밀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다 풀다 보면은 시간 다 가면 뒤에 거못 풀잖아. 뒤에 게 쉬운 거 있어도 그죠? 공짜라도 틀릴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못풀수 있으니까. 그냥 먼저 쭉 풀고 나서 알겠죠?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100분 주면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돼. 그게 이제 모의고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00분 동안에 풀 때는 회계하고 이래 민법 풀어야 되잖아. 아, 민법이 아니고 회계하고 시설을 그죠? 풀때 회계에다가 먼저 아는 거, 그죠? 이거 50문제 중에, 40문제 중에서 아는 거, 그죠? 24문제 풀고, 이거 먼저 풀어야 돼. 이거 문제 풀고. 이거 푸는데 시간을 보통 한 30분 잡아주고. 아마 40분 잡았다. 40분 잡아 좋습니다. 40분, 20문제 풀고 아는 거. 넘어가야죠, 그죠? 시설에 가서 또 아는 거, 24문제 풀고. 요거 시간 좀 줄여야 됩니다. 시간을. 한 30분 만에 풀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비안 와도 합격하네. 24만 합격하잖아, 벌써. 나머지 이제 우회 거, 그죠? 좀 풀면 되지, 뭐.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30 남았잖아. 20분 더풀수 있거든, 그게. 20분 동안에.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다못 풀잖아, 그죠? 여기서 좀 추가 풀어야 되죠, 그죠? 20분만 풀고. 나머지 한 25분 풀어도 관계없네. 나머지 한 5분 동안 이제 이거 마킹하고. 알겠죠? 요 시간 배정을 좀잘 하세요. 요거는 이제 요 보충 동안에 해서. 이거, 이래 풀고.
25분 동안에 이제 좀, 어차피 좀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고, 자꾸 시험 벌릴 거 있잖아, 그죠? 내가 체크. 이건 다, 근데 답은 피하면 안 됩니다. 답은 무조건, 그죠? 뭐, 몇 번씩 알아서 쳐야 되지, 고난 피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시간 배정 잘 해서, 모여서 볼 때마다 자꾸 이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알겠죠? 자꾸 하면 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시간 배정 잘 하세요. 그게 모의고사 중요한 거잖아요. 보는 게. 시간 배정 좀 잘 하세요. 앞으로 우리 해결을 많이 볼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 시간 배정을 실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먼저 안을 먼저 촥 먼저 풀보고, 시간 걸릴 건 좀 뒤로 밀어버려. 밀어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고. 응? 보세요. 자, 그 문제 보세요. 31번 문제. 우리요, 손익계산서에는, 그죠? 여기에 보니까, 보험료가 1,000원 있더라. 돈 나간 거잖아, 이거. 그죠? 대변에 보니까 임대료는 돈 돌아간 거다. 그죠? 임대료가 2,700원 있더라. 이거 관련해서 돈 돌아왔는 거 얼마고, 나갔는 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건 돈 나간 거잖아. 1,000원 나갔죠. 그죠?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이러니까, 이건 돈이 나간 거잖아. 맞죠, 그죠? 돈 나갔겠지, 보험료 줬으니까. 유출액이 맞잖아. 이건 돈 돌았잖아. 임대료니까, 그죠? 유입이 맞죠, 그죠?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여기 답이지만은, 거기 위에 자료가 있잖아, 그죠? 보니까. 선거보험료가, 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원 있던 게, 연말에 2,000원 됐다. 알겠죠? 2,500원이 2,000원 됐다는 요 선거보험료가 보험료를 받겠다는 말이잖아. 작년 거, 지난해, 작년에. 그건요, 작년에 돈이 나간 거지. 그죠? 선거보험료가 2,500원 내가 미리 줬잖아. 그죠? 그 2,000원이 했다는 거는 그 500원만큼 차이 생겼죠. 그죠? 그 500원만큼 작년에 돈이 나갔던 겁니다. 그거 요 중에서 작년에 나갔던 500원 빼고 나면 올해 나간 거 얼마? 500원 나갔지. 작년에 나간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1,000원 쪽에. 에? 작년에 돈 나간 게 500원 있다 이 말이다. 선거 보이고 차이 500원만큼이. 그럼 원래 나간 거 얼마고 500원 나갔다. 답이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문제가. 요것도 마찬가지. 돈이 돌아가기는 돌았는데 선수임대로 있잖아. 작년에 돌아간 게 있었다 이 말이야. 작년에. 작년에 돌았던 거. 얼마가 돌았죠? 보니까 얼마? 1,000 있잖아. 차이 1,000원 알겠죠? 그죠? 5,000원이 4,000원 돼 있잖아요. 그 1,000원 그게 천이 작년에 돌았다 이 말이고 차이만큼. 그게 요 속에 천이 설마 올해 돌아간 거 얼마? 1,700원이지. 알겠죠? 그렇게 문제 만드는 겁니다. 1번. 알았죠? 이건 아마 좀 어렵죠? 그죠? 풀기에 처음 보는 거니까. 모양이, 그죠? 이런 처음 보는 모양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꼭 몇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문제야 만들면 되니까, 그죠? 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일단 밀어놨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32번. 강사에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그럼 일단 이거는 연수학기법이,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예, 취득원가 바로 대입합니다. 공식에 1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만원 하고, 지금, 아니네, 4,000원이네, 그죠? 잔존가치가 만원인데, 이거는 그 회계 변경 문제네, 그죠? 회계 변경, 이 문제네. 변경 문제 읽다 보니까, 그죠? 변경. 변경이니까 이거다, 그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있는데, 여기 바뀐다, 그죠? 새로운, 원래 있던 취득원가가 10만원 있었고, 잔존가치가 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 있잖아, 그죠? 요게 변경이 됐다. 새로운 취득원가 요게 의한, 그죠? 요거 얼마고 묻는데, 일단은 요 강가상각방법 모선법이다. 증액법이네. 증액법을 하다가 이것을 바꿨다, 그죠? 모선법으로 연수학계법을 바꿨다 그랬네. 그 일단은 강가상각비 계산해 봐야 되겠다. 증액법에 의한 강화상각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증액법에 의한 강화상각비를 계산해 봅니다. 자, 1년에 얼마? 빼고 나누면 되잖아요. 1년에? 1년에? 18,000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까? 맞네, 그죠? 3년 지났다. 자, 강과 누계가 얼마? 5만 4천 원이에요. 5만 4천 원 빼야죠. 5만 빼고, 3년 지나 3년 빼야 된다, 그죠? 3년 빼고. 됐죠? 뺐습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방법을 바꾸고, 연수를 바꿨다. 바꾸고, 또 보니까 총내용 연수가 8년이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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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총내, 원래 5년이었는데, 이걸 몇 년을 바꿨다? 8년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여기 5년이 아니고 8년이니까, 8에서 3을 빼니까 몇 년? 5년 남았네.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4,000원, 여기 4,000원, 새로운 취득원가는 10만원씩 빼고 나니까 46,000원, 요거 얼마고? 묻네. 연수학계법. 아, 요 정도 문제야, 우리, 그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공식 우리 알고 있으니까. 46,000원 빼기 4,000원 곱하기, 그죠? 5년이니까 1부터 5다 얼마? 15잖아. 15분의 얼마? 5! 만 4,000원 답 나오네. 답이 만 4,000원이다. 됐죠? 만 4,000원 답이다. 1번 답. 다음 33번 문제. 예, 여기까지 일단은 재무회계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요거는 뭐, 요 문제는 보통, 그죠? 한 문제가 어디 빠져버렸네? 32문제 나와야 되는데, 그죠? 10문제, 20문제, 30문제. 한 문제 어디 체크 하나 안 한 거 있네? 아, 28번 체크 안 했구나. 28번. 그것도 헷갈리겠네, 그죠? 어렵다 합시다. 28번 문제. 그, 좀 헷갈리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익을 물으니까. 잉여금 물었다면 강화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잉여금일 때는. 그게 만약에 28번 보세요. 기말 잉여금을 물었다면 강화상여비도 해야 되잖아, 그죠? 누적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기 순익을 묻고 있으니까 강화상여비는 그 해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2년도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강화상여비는 제외됩니다. 기말 잉여금을 물었다면 합산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고. 자, 일단 잠깐.